안녕하십니까. 어설픈 농부입니다. 5월 21일 금요일. 오늘 모내고 3일째죠. 3일째인데, 여기는 코너 자리인데, 뭐가 안 찍혔네요. 나중에 뜬 모양이죠. 저런 건 보기가 나중에 싫어서 몇개 갖다가 꽂아야죠. 이번에 이쪽으로는 처음 와보는데 뜬모는 없어요, 거의. 여기가 살짝 낮아서 물을 좀 빼줘야 될것 같아요. 어제 비가 계속 오고 하루 종일 비가 와서 살짝 잠겼는데, 이게 오래 잠겨 있으면 안 좋으니까. 이쪽 끝으로도 부유물이 많이 왔네. 많이 몰렸네. 뭐 이 정도는 뭐 끝에만 있는 거니까. 살짝 잠겼죠? 예. 물을 빼줘야 돼요. 추워. 잠바나 입고 올걸. 비가 오늘 마지막이고 다음 주 말까지도 비 예보가 없더라고요. 뭐 그때는 물을 살짝 더 넣어주면 되니까. 이쪽 수로에는 여기가 수로가 지금 바다로 나가는 마지막이고 낮아요. 그래가지고 물은 항상 있어요.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대고 가진 않으니까. 아, 빠지고 있구나. 먼저 비닐로 수위를 맞춰놨잖아요. 그래서 항상 이 수위가 유지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뭐 이대로 계속 빠지면 특별히 물을 안 빼줘도 될 것 같아요. 이게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. 비닐로 좀 넓은 걸로 했어야 되는데 바로 보내고서 맞춰 놓느라고 이렇게 됐으니까. 이렇게 지금 좀 어수선하죠? 뭐가 꽂힌 게? 이런 거는 지금 들어가 가지고 뭐 정리하거나 뜬모를 하거나 하면 떠내려온 게 있죠. 이렇게 빠진 거예요. 심었다가 바람 불고 해서. 지금 들어가서 뜬모를 하려고 하면 괜히 발자국만 나고 흙이 아직 굳질 않아 가지고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해요. 그래서 요번 한 뭐가 뜬모가 여기 몇 개 갖다 놨으니까 저쪽에도 한 판 갖다 놨죠. 이렇게. 예. 요번 한 2주 정도 되면, 지나고 나면 뭐가 많이 커져요. 그러면 그때 들어가 가지고 하면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않고 그때 뜬모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괜히 지금 들어가 봐야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모양도 안 잡히고 그래요. 다른 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바람 불고 저 뒤에는 살짝 잠겼네요. 잠겼는데 여기는 물은 안 빠지고 있고요. 그래도 물을 좀 빼줘야 되겠네요. 여기는 오히려. 그저께 물을 내고 어제까지도 빠지고 있구나. 물 빠지고 있죠? 예. 이게 아주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뜬모를 해야 되고요. 가장자리. 기계 도는 자리는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. 이게 잘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드니까. 이쪽도 해줄까? 그 정도도 되겠다. 살짝 밟을까? 이 정도 낮춰주면 저 뒤에가 살짝 잠겼으니까. 오히려 어제 물이 없어가지고 못 댔는데 비 오고 나서 많이 찼어요. 뭐 이 정도만 되면. 지금까지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아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